언니도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나름은 힘들게 사셨는데 우리 언니 성깔 있네? 남자 쪽 고집이 조금 있는 편이야. 그것도 있고 술 드시면 사람이 반전 변한다 이래. 반전이 있다. 근데 언니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살았던 것도 있어. 맞죠?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울해서. 뭐술 먹고 언니가 막 그래서? 근데 생긴 거는 엄청 얌전하게 생기셨는데 술 드시면 완전히 바뀌어? 조금 그렇다고는 하거든요. 조금, 근데 느낌으로는 조금이 아닌 것 같아. 완전 다른 사람이 들어간 것처럼 엄청 과격해지시나 봐. 힘도 많아지고,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 하도 혼자 많이 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남편도 그거 다 아시죠? 네. 근데 우리 남편을 느끼면 언니랑 조금은 좀 이렇게 떨어져 보여, 마음이. 지금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저희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일단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언니의 그런, 뭐, 술 먹고 이런 것 때문에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고, 뭐, 이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시는 거야? 저는 사실 연애할 때도 술을 먹고 그런 거는 달라진 게 없고, 남편이 요즘에 마음이 변했는지 그걸 꼬투리 잡혀서 이혼을 하자고. 저는 별로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해야 되냐? 내가 나쁜 짓한 것도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좀 격해진 모습 보이는 거는 연애 때부터 제가 뭐 가끔씩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너무 변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 이제 와서 이해 못해주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 언니. 언니 애기 있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엄마가 자꾸 보이다 보니까 남편도 조금 생각 좀 다르게 한 것도 있고, 아이가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그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거 언니가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 남편이 이해해줬고, 원래 아는데 뭐, 이런 거에 있어서 행동을 언니가 그냥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 물론, 그게 언니 의지는 아니겠지. 술만 들어가면은 뭐 내가 그렇게 변하는데 내가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이 들수 있지. 왜 술안 먹으면 되고 술 그냥 적당히 먹고 저렇게까지 안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변하지 않네, 사람이. 좀 많이 줄였거든요. 횟수를 이제 먹는 횟수도 줄이고 아기가 있으니까 이게 없을 때만 골라서 먹기도 하고 남편도 가끔 같이 먹을 때도 있고 했었는데 이번에 좀 너무 과하게 남편도 지금 좀 반응을 하고 있어서 이혼을 하자고 한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지금 그걸 좀 발견을 했거든요. 이런 선생님도 있는 명함 명함. 우리 무당 명함? 네. 그래가지고. 그 느낌이 좀 약간 쎄해서, 네. 그래서 거기 가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전문인 척하고 갔는데, 이제 알고 하고 쳐보니까, 남편이 저랑 이혼을 하려고 이미 구슬했다는 얘기가 돌아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사실은, 그치. 그렇게 생각이 들면 언니가 배신감이 있겠지. 저 정말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돈을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술버릇도 조금, 뭐 지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구슬하면서까지 이혼을 하고 저랑 하고 싶다는 거는 충격일 것 같아. 지금도 제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언니는 어쨌든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잖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은 쪽인데, 언니는 진짜 남편이 원하는 것처럼 굿도했으니까, 진짜 말대로 이혼을 당할까? 이게 겁이 나는 거잖아. 저는 절대 안 하고 애도 있고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도 변함없고 남편이 그 정도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치? 남편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지만, 우리 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혼을 하고 싶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혼을 하냐 안 하냐 이게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 그죠? 제가 잘 믿진 않지만 어쨌거나 구슬했다는
하고 하니까 정말 그 피로과가 있어서 무서운 거지. 응. 내가 봤을 적엔 언니, 굿을 하셨어도 언니네는 이혼을 안할것 같아. 왠줄 알아? 이거는 무속을 떠나서 법적으로. 언니가 이혼을 안 하고 싶다라고 하잖아. 그럼 소송을 걸어도 이혼이 성사가 안 돼. 대신에 언니가 진짜 잘못한 게 있고 정말 이두 부분을 살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면서 뭔가 증거가 있거나 근거가 있거나 사유가 없으면 법원에서 너네 이혼해 이렇게 안 하거든. 근데 뭐 술주정 뭐술 많이 먹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이 솔직히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지금 심정으로 봤을 때는 굿을 했어도 언니는 이혼을 안 한다 못 한다 그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 저는 진짜 굿을 한다면 저도 굿을 해야 되나? 언니가 굿을 안 해도 이혼이 지금 성립이 안될것 같으니까 굳이 굿할 필요는 없는데, 언니가 굿을 할 생각이 있으면 그런 거지. 남편이랑 다시 좋아질 수 있게 뭔가 다른 쪽으로 합의를 붙여주세요. 아니면 남편의 뭐 마음을 조금 잡아주세요. 이런 거지. 이혼을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굿을 안 해도 지금 당장 이혼할 건덕지는 안 된다고 보여져.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언니가 조금 남편을 위해서 진짜 이제는 술 먹고 싶어도 뭐 아예 먹지 말고 정말 노력하고 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될것 같아. 왜냐면 그거 말고는 언니가 특별하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고 밖으로 뭐 나돌아다닌다던가 남자를 만나던가 이거 아니잖아. 저는 그래도 집에서만 먹거든요. 그니까. 저는요, 그런 게 없는데. 그거를 우리 언니가 그러니까 남편이 좀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딥하게 생각한 것 같아. 술을 매일 먹고 막 이래 버리니까 이게 알코올 중독인가? 그럼 이거 병인데? 그러면 이거 분명히 나한테도 안 좋고 아이한테도 안 좋은데? 근데 쟤는 고칠 생각이 없네? 그럼 나 쟤랑 못 살아. 우리 아이는 어떡해? 이런 걸못 봐. 이렇게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거를 내가 너무 힘들고 하면 언니도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남편이 마음 수그러들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순간에 우리가 질려버린다는 소리가 있잖아.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언니가 듣고 싶었던 대답, 이혼은 지금 당장 안 된다. 이거니까 그렇게 언니가 알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 언니 인간대로 내 남편과 내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고 변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남편도 어느 정도는 이혼 안 하고 잘 맞춰서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실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자로 저한테 마음이 뜬건 아닌데. 그렇게 했으면 아마 벌써 먼 사단이 났을 거야. 별거를 한다든가. 뭐가 이렇게 연락을 안 받고 뭐 진짜 생활비를 끊는다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아니면 바람을 핀다든가 이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우리 거꾸로 엄마 이제 언니 주변 사람들 이제 보면 남편이 그런 식으로 속 썩이는 여자분 그러니까 남자분들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도 있잖아. 그러면 똑같아 감정.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그냥 뭔가 헛헛하고 좀 뭔가 마음이 휑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렸을 때부터 술로 달래왔고 내가 살면서 겉으로 내 제정신이 들어와 있을 때 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술 먹으면서 그런 식으로 해소하다 보니까 술버릇처럼 되게 돼버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면 치료를 좀 받고 하시면 그것도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제가 술 먹는 것만 고치면 남편이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거를 이제 진짜 진정성 있게 언니가 보이셔야지.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